공이 잘 안 뜨기도 해요? 가끔 뜨긴 잘 뜨는데 한 번씩 되게 낮은 탄도공이 낮을 탄도. 때가 있어요. 아까 본 것처럼 손을 앞으로 조금 밀어놓고 제자리에서 치면은 약간 공을 더 박아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앞서서 이렇게 맞게 되면은 공이 뜨질 못하잖아요. 네. 지금 약간 그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 위치는 지금 오히려 너무 왼발 바깥쪽까지 갈 필요 없고 조금 더 공 위치를 가운데 쪽에 조금 놓으시고 왼발 안쪽에 들어오게 그리고 어드레스 자세를 서보세요. 어드레스 쓸 때 드라이버는 처음에 헤드를 여기 스탠스 중앙에다가 놔보세요. 네, 요 등이랑 요 자세는 좋아요. 가운데다 놓은 상태에서 요 어깨하고 클럽하고 요 삼각형 있죠? 네. 삼각형을 살짝 상체를 틀면서 이렇게 기울이면 헤드가 앞쪽으로 가죠. 네. 요 자세가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옆으로 기울 필요는 없는데 약간 요 정도만. 요 정도. 그리고 요 상태를 유지하고 스윙을 하면 자연스럽게 올려 맞게 돼요. 공은 탄도는 훨씬 더 뜰 거예요. 아, 예. 탄도 공이 눌러 박아 맞지 않게. 그러니까 원래 쓰던 자세는 요거보다 조금 더 서서 손을 더 밀어 놓고 네,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가운데다 놓고 삼각형을 살짝 튼다. 이렇게 놓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아, 예. 이제 연습하셔야 될 거는 스윙 플레인인데 아까 백스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봤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스윙이 시작하는 방향이 저 카메라가 있는 이 타겟의 연장선으로 헤드를 최대한 길게 보내셔야 돼요. 어디냐면 여기로. 여기로. 아. 네. 여기로 똑바로 헤드 클럽 헤드를 똑바로 보내면은 몸이 안 따라가니까 헤드는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딱 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가던 데가 여기였으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 스피드를 더 헤드 스피드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스윙 할 때 조금 더 똑바로 들어서 탑에서 받친다는 느낌. 여기서 받친다는 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클럽 헤드를 멀리 보내서 손으로 이 헤드를 받친다는 느낌. 이렇게 드는 모양이 백스윙이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요 백스윙 아크가 훨씬 더 커지거든요. 네. 그 백스윙만 고쳐도 다운스윙은 자연스럽게 교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똑바로 크게 들어서 크게 내려온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요 공 칠 때도 그렇고 피니시 때 약간 밸런스를 잃었잖아요. 네. 몸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최대한 몸에 힘을 빼고서 이쪽 스윙 아크를 조금 크게 그린다는 느낌. 연습 스윙 한 번만 해보세요. 백 스윙 때요, 요 방향으로 헤드를 똑바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렇게. 예, 네, 그렇게.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요 스윙만 해도 훨씬 더 똑바로 갈 것 같은데. 아, 그리고 그 릴리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클럽 헤드를 조금 더 그립을 가볍게 지고 조금만 가볍게 뿌려치면은 지금보다는 열려 맞는 게 조금 덜할 것 같아요. 네. 연습 스윙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그거는 요 그립의 악력을 최대한 부드럽게 지고 여기를 부드럽게 지고 예, 부드럽게 지고 이 체가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스퀘어로 맞아야지 똑바로 가고 이렇게 네. 맞으면은 드로우가 날 거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맞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클럽 헤드를 조금 더 가볍게 먼저 던진다는 느낌. 던진다는 느낌. 예. 한번 쳐보세요. 그런 느낌으로. 오케이. 지금 공 끝이 아직도 살짝 돌긴 네. 도는데 양이 많이 줄었죠? 네. 비거리랑 구질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글쎄 말이에요. 그 스윙이 지금 요거 아주 조그만 차이인데 힘을 빼고서 가볍게 뿌리니까 헤드 스피드가 훨씬 더 붙는 거고 지금 약간의 페이드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뭐 굳이 드로우 칠 필요는 없어요. 거리 많이 나가서 드로우 치면 많이 느낌 붙잖아요. 너무 궁금해요. 아니 그냥 맞을 때 느낌은 되게 가볍게 맞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빵 맞아서 이건 멀리 가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냥 퉁 때린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골프 스윙이 그거를 이제 깨우치면은 그 다음 레벨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가볍게 흔들듯이 그렇게 손에 힘을 빼고 팔에 힘을 빼야지 그래야지 공이 좀 세게 맞을 거예요. 한번 다시 해보세요.
오. 야, 바로 한 번에 감을 잡은 분도. 야, 대단한데요. 네,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래서 와. 240m 이렇게 쭉 하니까 이건 굉장히 프로 선수들이 좋아하는 구질이에요. 아. 적당하게 페이드가 나면 공이 멀리 도망가지 않고, 예. 그러니까 굳이 주로 치지 말고 거의 그냥 이렇게 페이드 구질로 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 클리닉 이후 스윙 변화입니다. 우선 왼발 가운데 놓았던 공을 왼발 안쪽으로 옮기고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상향 타격의 준비 자세를 만들었는데요. 파워 임팩트 이후에도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지나친 인사이드의 스윙 플레이는 클럽 헤드를 오른쪽으로 길게 보내는 느낌으로 개선. 이렇게 스윙 플레이를 바꾼 결과 안정적인 페이드 구질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볼 스피드와 비거리, 공의 탄도 역시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